전 시간에 이어서 지금 환경관리 부분, 교재 293페이지 되겠네요. 293페이지 환경관리 객관식부터 주관식까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감염병 예방에 관한 이야기부터 소독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의 분류에 관한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여러분께서 용어 정리, 특히 이제 증기 소독하고 끓는 물 소독에 대해서 과거에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용어 정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각은 아시죠? 불에 태워야 되는 부분이고, 증기 소독은 용어 정리인데, 그중에서 몇 시간의 백도를 이야기죠. 한 시간에 100도 이상을 하는 것이 증기 소독이고요. 끓는 물은 30분에 100도를 하는 것이, 그럼 요거 문제를 섞어 나오죠. 지문상으로 섞어 나오는 게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증기소독은 몇 시간? 100시간, 100분 이상의 100도 이상을 하는 거고요. 끓는 물은 30분 이상의 100도 이상을 하는 거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1시간제 아니야. 100시간이 아니라, 60분, 100분, 1시간이죠. 60분이죠. 그러면 60분, 1시간이죠. 증기소독은 60분 100도 이상 끓여야 되고요. 끓는 물은 30분 이상 100도. 여기 문제가 좀 헷갈렸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그냥 쭉 눌러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감염병 예방. 300세대 이상 뭐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현장 가시면 이 부분 반드시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외부 업체가 와서 소독을 합니다. 보통 아주머니들이 와서 소독약 가지고 세대 들어가면서 방문하면서 하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요거 얘기하게 하는 거죠. 소독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은 뭐 해야 돼요? 소독을 해야 돼요. 그 기준이 첫 번째죠. 4월달 3회 동안 해야죠. 3회, 1년에 3회. 예, 4월달부터 9월달까지 2회. 2회. 그 다음에 10월부터 3회, 3월달까지 1회. 해서 총 3회를 해야 됩니다. 4회가 아니에요. 4회가 아닙니다. 4회가 아니에요. 몇 회? 3회입니다. 3회. 4월에서 9월까지 3개월마다 하나씩 하니까 두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에서 3월까지 6개월에 한번 하니까 꼭 3회를 하는 겁니다.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래서 바퀴벌레가 무지하게 많은 단지 가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정말로 아주 그냥, 아주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이 사는 데는, 바퀴벌레가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 전통 음식들 많이 해 먹잖아요. 그래서 습기가 많다 보니까 바퀴벌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신축 공동주택의 뭐예요? 실내 공기질에 관한 입니다.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보겠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에 뭘 해야 된다?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서 입주 개시 후 입주민이 잘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야 되죠. 기준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을 따라야 되고요. 세 번째, 신축은 어떤 항목이 있냐면,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가 포함되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번째, 폼알데하이드는 120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0.3회라고 하고 있는데, 옳은 질문이 어떤 거예요? 옳은 질문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자, 2번이 되겠네요. 그냥 2번, 분야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 틀린 질문은 뭐예요? 입주 7일 전부터 60일 동안 공고를 해야 돼요.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입주 7일 전부터 60일까지 공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아니죠. 일산화탄소가 아니고,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스틸렌, 자일렌, 라돈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에, 폼알데하이드는 210이라는 기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기설비는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0.5 해야 되겠죠. 틀린 질문은 구분하시고 2번이 옳은 질문 되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당연히 이제 신축인 경우에 실내 공기 측정을 해야죠. 그것이 아닌 것이 뭐예요? 폼알데하이드, 라돈, 톨루엔, 에틸렌, 벤젠 여러 가지 있죠. 아닌 게 뭐예요?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미세먼지는 틀린 질문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기준점 보겠대. 기준점, 권고 기준점. 포말데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20, 스틸렌. 얼마야, 스틸렌? 스틸렌 틀렸죠? 300이죠, 300. 숫자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중, 아까 전기에서 저압, 고압, 특고압처럼 여기서도 실내 공기 중에서는 이 7가지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옳은 것을 보시죠. 옳은 것. 포말데드 210, 벤젠 6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400, 자일렌 900, 스티렌 300.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틀린 점은 옳으면 210 맞죠? 톨루엔 100 맞, 1000 맞죠? 벤젠 얼마예요? 벤젠 30이죠, 30. 에틸벤젠은 360, 자일렌 700, 스틸렌 300. 옛날 스타렉스 3벤 있었어, 스타렉스 3벤. 그300 기억하시면 되고, 자할리는 700, 30에 30, 360, 그 다음에 37에 200, 210 이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암기하기 편하게끔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톨레는 토탈이니까 1000이죠. 토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똑같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옳은 것. 포말데드 210, 벤젠 얼마? 그죠? 나오죠? 답이 어떤 거예요? 옳은 것은 기억이 일단 오르죠. 네, 기억하고 자일렌이 맞네요. 포말데하이드 210, 벤젠 30, 자일렌 700, 스틸렌 아까 3벤 얘기했죠. 톨루엔 토탈 1000.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갑니다. 100세대 이상 실내 공기질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는 뭐 해야 된다? 적용 대상이다. 2번, 7일 전까지 공고해야 된다. 3번이 빠졌네요. 3번이면 질문 3번이 빠졌네요. 자, 4번 갈게요. 신축 공동주택 관리자는 환경부 령에 따라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받을 의무는 없어요. 틀린 질문 되겠네요. 5번에 홈페이지 어디에 보고하고,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죠. 네, 틀린 점은 4번. 4번이 되겠네요. 지문이 하나 빠졌습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쓰시오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입주일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입주일 7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며칠 60일 동안 잘 보이는 것에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7760이 나왔습니다. 7760.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 가볍게 보세요. 옛날에 지금 우리 저게 나왔던 지문이라서 보시면 이런 것도 나왔다. 건축 자재 굉장히 어렵게 나왔던 거죠. 이런 것도 나왔다. 포말데하이드 210이었죠, 아까? 네, 210이었는데 이런 문제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은 0.0이 되네요. 0.0이 2번 되겠네요. 0.0.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뭐 떨어뜨리려고 나온 거죠, 이런 거는. 자,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자, 옳지 않은 것. 실내 공기에 대해서. 결국 수치예요, 수치. 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측정 한번 보셨죠? 포말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렌, 라돈, 자일렌, 스틸렌이다. 옳지 않은 것. 포말데하이드 210이었죠? 210 이하.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경우에는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4번. 신축은 며칠? 7760이죠. 7760. 아, 틀렸네요.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5번은 톨루에는 1000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답이 나오네요. 770, 7760이죠. 자, 12번. 7760. 12번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용어 정리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가스란 물질이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거나 물질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의 물질을 이야기하고요.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흩날리는 입자상의 물질을 먼지라고 합니다. 매연은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의 물질을 말하고요.
검댕이라 하면 연설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해요. 입자의 지름이 얼마? 1미크론 이상인데, 10미크론에서 이게 틀린 질문 되겠네요.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의 물질을 말한다라고 했죠. 5번, 휘발성 유기화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 제품, 유기용제 그 밖에 멀어서 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 고지한 것을 말한다. 여기가 1미크론, 뭐가 검댕이는 1미크론이란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소음 측정에 관한 설명에도 옳지 않은 것은 소음 측정 쭉 보시면 되고요. 1번 보겠습니다. 소음 측정은 마이크로, 소음 측정기의 마이크로폰은 측정 위치에서 삼각대를 설치하고 손으로부터 얼마? 0. 몇 센치? 0.5cm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거죠. 0.5m 이상 떨어져야 되죠. 그 틀린 점은 1번 되겠네요. 나머지 여러 개서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틀린 질문은 0.5m 이상 떨어져야 된다. 13번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 한번 볼게요. 낮 시간대, 각 측정 지점에서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 포함해 2시간 이상이에요. 2시간 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사이에 등가 소음 측정 산소 평균을 한다라고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2시간 이상 간격으로 2대 5분간 4회 이상 등가 소음을 원한다. 평균 산술로 한다라고 여러분 이것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뭐 이거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수목에 대한 월동 대책 보면 알죠? 뿌리 뒀기, 덮밥 주기, 집 쌓아주기, 새끼 감기, 가지치기는 전정 작업에서 나중에 봄에 하는 거죠. 14번에는 5번 되겠습니다. 5번 되고요. 15번 보겠습니다. 조경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잠복선은 방한 조치가 필요 없는 수목에 설치한다. 용어 정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자 담보 기간 3년으로 되어 있어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고사목의 보식은 지상 10cm 이상 잘라낸 후, 절단한 후 기존 식재와 다른 수종으로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 보식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식재 3번. 하자는 3년이고요. 자, 조경 부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수목의 고사, 병충해 여부, 수량, 수종 등을 파악하여 하자 여부 결정하죠. 그 다음에 5번. 잔디 깎기는 5월에서 9월 달까지 하고 월 2회 정도 깎아주어야 바람직하면서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하면서 3에서 6cm 정도 되도록 한다. 틀린 질문? 2번 되겠네요. 2번. 15번에 2번이죠. 그죠? 고사목은 기식재된 수목과 동종한 식재라고 시기는 봄하고 가을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0cm 이상, 얼마? 절단 10cm 이상. 여러분 가면, 뭐, 여러분이 갈 때는, 여러분이 가는 단지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벌써 전 소장님들이 다 해놨어요. 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일이 없죠. 여러분이 갈 단지는. 신규 아파트 처음 이제 아파트 입주하면서 간다니 이거 많이 하죠. 여러분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이제 나왔네요. 뭐예요? 특수한 수형을 만들거나 필요하지 않는 가지 또는 노쇠한 가지를 잘라냄으로써 모든 간지를 건설하는 작업을 뭐라 한다? 전정이라 한다. 전정.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죠. 사다리 타고 가위로 전지가위 자르다가 이제 낙상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산재사고로 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작업할 때, 사다리 작업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잘 관리하시고 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하고 안전모 착용해야 됩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고사목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번. 매월 정기적으로 수목의 생육선을 점검해야 되죠. 두 번째, 식재 공사의 하자 담보 기간은 몇 년? 3년이라 그랬어요. 고사목이 생긴 경우는 관리 주체는 사업 주체에 즉시 뭐요? 바로 얘기해서 수종을 변경시켜야 되죠. 새로 보식된 수목은 고사목과 동일한 해야죠. 수종을 하고 아까 이게 10cm 얘기했어요. 절단하고 가을과 봄에 한 번씩 뭐 한다 보식한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되겠네요. 3년입니다. 3년. 자, 18번 보겠습니다. 진동, 소음 진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기준, 실내 측정 기준하고 전기의 고압, 저압, 특압 있는 숫자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죠. 숫자 있습니다. 소음 진동 관련 법령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보죠. 주거 지역인데요. 소음이 공장일 경우에 발생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주간에는 얼마? 55. 야간에는 45가 되겠네요. 어디에? 공장이. 주거 지역에 뭐가 있는 소음원이?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55와 45가 되겠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아주 단골입니다. 아주. 단골로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요. 매년. 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범위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 기준을 오른 것은, 그죠? 뭐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자, 이걸 보시죠. 이거. 이걸 보시죠. 자, 이 내용을 푸는 거예요. 자, 직접 충격 소음이 있고요. 공기 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직격에는 1분간 최고 소음이 있고 5분간이 있습니다. 여기 숫자죠? 야간, 주간. 요거 나오는 건 이게 틀리냐 아니냐. 여기는 5가 차이 나죠. 5가. 5가 차이 나는 거죠. 얘만 외우면 되겠네요. 그죠? 얘만 외우면 자동으로 나오죠. 그리고 직접이냐, 공기냐, 1분 등가냐, 최고 소음이냐, 5분에 이걸 구분하시면 되죠. 자, 이걸 보시면,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38선에서 오이 먹다가 죽는다라는 해서 바로 외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 암기법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시면 문제 다 풀이되죠. 이 문제 다 풀이됩니다. 자, 주관식을 봐야죠. 그러면 다 풀었네요. 19번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하겠습니다. 주관식. 자, 주관식 보겠습니다. 301페이지, 301페이지 주관식 보겠습니다. 자,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실외 소음도 및 실내 소음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기본적으로 65데시벨.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 건설할 때 65데시벨 이하 되지요. 65데시벨 되죠. 다만, 6층 이상의 세대 부분에서 어떤 때는 예외되죠. 세대 안에 측정했을 때,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 소음도 얼마 데시벨 이하인 경우에요. 45데시벨 이하인 경우엔 예외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 45데시벨, 6층 이상의 아파트에서 모든 창을 닫은 상태에서 45데시벨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물 나왔죠? 뭐뭐?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렌, 뭐 있어요? 스틸렌, 뭐 있습니까? 자일렌. 자일렌이죠. 이거가 나오면 뭐 이걸 빠졌다 여기를 써야 되고요. 이제 톨루엔에서 톨루엔 써야 되고요. 뭐 수치 나오면 수치 써야 돼. 이거 반드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숙지하시오. 숫자까지 권고 기준까지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210, 60 기억나죠? 1,700, 300 라돈 148인가 6인가 그렇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봤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실내 공기질 마찬가지로 각각 안에 쓰시오. 며칠이요? 7일에 60일이 했죠. 7일에 60일. 7일에 60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택 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를 주민 입주절 7일 전에 공고하고 며칠 동안 60일 동안 주민이 잘 보인 곳에 뭐 해야 된다? 공고를 해야 된다. 어떤 것지를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준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폼알데하이드가 얼마예요? 210, 벤젠 30, 톨루엔 토탈이죠? 1000. 에틸벤젠은 30에 360이죠? 스틸렌은 3벤, 스타렉스 3벤 있었죠? 300. 그 다음에 700은 뭐예요? 700. 700이 뭐예요? 라돈이 148. 아까 말한 자일렌이 얼마? 700이에요, 700. 그죠? 그래서 틀린 답은, 210, 1000, 자일렌. 다시 한번 볼까요?
포말데이드 210, 벤젠이 예겨서 끄면 300에 360, 자일렌이 700, 쓰리벤이 300, 라돈이 148, 토탈 1000.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앞니를 가지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문으로 나오고 주관식으로 나오고. 자, 4번 봤고요. 5번 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령상 소독에 관한 내용이다. 아까 얘기했죠. 소독에는 소각이 있었고 끓는 물이 있었고 증기 소독이 있었고 약물 소독, 일광 소독이 있었어요. 끓는 물은 1시간 100도, 30분 100도고 증기는 뭐야? 증기는 30분에 100도죠. 1시간 60분에 100도죠. 다시 정리합니다. 끓는 물은 30분에 100도였고요. 증기는 60분에 100도. 이것이 혼동되죠. 네, 그래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증기는 60분에 100도, 끓는 30분에 100도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된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이라는 범위,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어떤 거냐? 용어 정리네요. 다만, 승강기, 아니, 승강기,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에서는 급배수로는 소음으로 제외한다. 이 지문도 개별적으로 나와요. 뭐, 욕실, 화장실, 다용실에서 나는 급수 배수에 나는 소음은 제외를 한다는 거예요. 제외. 자, 첫 번째, 뛰거나 걷거나 발생한 소음은 뭐라 한다? 직접 충격 소음이죠. 그 다음에 공기를 통해서 이용하는 거를 뭐나 간접 공기 전달 소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직접 충격 소음, 공기 전달 소음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신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법령상 용어 정의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뭐는, 저거를 가르칠 수도 있죠? 뭐는, 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그게 여기 있죠? 답이 재생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이다. 그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 에너지 또한 뭐 있어요? 지열에 의한 에너지가 있겠죠. 생물 자원을 변화시켜 이용하는 바이오 에너지가 있다. 이걸 뭐라 한다? 재생 에너지라 한다. 그 들어갈 말이 뭐예요? 지열이 되게 지열 에너지. 다시 한번.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생물 자원 에너지, 그다음 바이오 에너지. 이걸 뭐라 한다? 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라고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8번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상 건축 부문의 권장 사항 중 자연 채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라는 거죠.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몇 세대마다, 몇 제곱미터 이내마다, 300제곱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외기와 접하는 면을 얼마 이상의 개폐 가능한 천장 또는 측장 옆에서 측정하는 측창을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2제곱미터 이상이죠. 및 자연 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 2층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하죠. 보면 이것입니다. 자,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외기와 접하는 크기, 2제곱미터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장, 측장, 자연환기, 자연채광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300제곱 이내마다 하면서 그 크기는 2제곱미터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뭐 해야 된다? 자연채광을 계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환경관리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